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네, 이어지는 제품은 블랙 위도우입니다. 블랙 위도우. 네, 아주 멋진 컨셉 아트. 어우, 근데 너무 그림이 잘 나온 것 같아. 진짜 매력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위에 이렇게 이름 써져 있고요. 자, 밑에도 Avengers Infinity War. 자,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무기, 접혀져 있는 무기들이 있고요. 본체에 있고요. 자, 연결되어 있는 봉과 연결되지 않은 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은 껴져 있는 것까지 8개, 총 4쌍이 들어있고 여분의 손목 파츠가 들어있고 뒤에는 스탠드가 있네요.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칼렛 요한슨 한순이 나왔습니다. 블랙 위도우인데요. 생각보다 좀 골치가 아픈 게 머리카락이 식모예요. 식모. 식모가 뭐냐면 가짜 모발을 심어준 거죠. PVC로 머리 모양을 만들어서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올한올 머리를 심어줘가지고 네,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머리가 좀 해결이 안 나네요. 가까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 봅시다. 헤드 자체는 굉장합니다. 스칼렛 요한슨 조형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머리가 손질을 하라고 좀 길게 나온 것 같아요. 원래 영화에서 나오는 것보다 좀 머리카락이 길어요. 그래서 약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펌도 하시고 막 손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 저는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여기 머리 위에 이렇게 뜨는 것만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살짝 길이가 좀 짧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자를까 말까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하지만 얼굴은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정말 스칼렛 요한슨. 아, 우리 한순이 안녕. 여기도 지퍼가 있는데 여기 또 내려가고 올리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 슈트의 재질도 굉장히 멋있고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등 쪽에 있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이걸 빼가지고 손에 들고 무기가 되는 건데요. 가동성은 아우, 캡틴 아메리카보다는 진짜 100배 낫네. 진짜 팔도 잘 접히고요. 손목에 조인트도 있고요. 상체도 요 가슴 흉부 쪽에 관절이 있고요. 이 허리 쪽에도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돌아갑니다. 자, 고관절 연장 이런 건 안 되지만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각도는 한 이 정도. 앞으로도 많이는 안 돼요. 뒤로도 그렇고. 네, 하지만 무릎은 잘 접힙니다. 무릎 스판기가 있어가지고 포징 할 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부츠도 잘 되어 있는데 아, 좀 안타까운 게 이게 통짜예요. 통짜라서 뭐 어떻게 발목을 움직이고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뒷모습 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힙 조형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블랙 위도우는 몸매를 좀 강조하는 슈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인피니티 워 버전의 슈트가 몸매를 강조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아주 몸매가 잘 강조가 됐네요. 네, 무기 들고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준아, 힘내자. 네, 블랙 위도우 무기를 쥐어지고 포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 아니나 다를까 역시 발목이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포징을 지었을 때 자립이 불가능하네요. 어쩔 수 없이 스탠드를 사용했습니다. 요 정도 포즈가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요거 이상으로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네, 스탠드가 이게 고정형이 지지대 형식이라서 네, 고정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역동적인 포징으로 전시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머리를 써보면 뭔가 방법이 있겠지만 요 정도가 일단 블랙 위도우는 최선인 것 같아요.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 위도우 또 무기를 바꿔보고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 요 포징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야, 여러 가지로 갖고 놀다가 겨우 잡은 포징이긴 한데 네, 요 포징으로 아마 전시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네, 역동적인 포징 역시 액션 피규어의 무미.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도 뭐 나름 숱이 많고 정돈된 건 아닌데 약간 흩날리는 듯한 저런 연출이 가능해가지고 뭐 요대로 전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빨리 전시해야지.